더위와 함께 여름 상품들도 벌써 인기입니다. 빙수나 비빔면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에어컨 같은 냉방 제품은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곱게 간 얼음 위에 홍시를 통째로 올리고 감 말랭이를 주변에 뿌립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도 홍시 빙수입니다. 찬물로 우려낸 커피인 콜드브루를 넣은 티라미수 빙수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은 요즘 이렇게 새로운 빙수 메뉴 출시에 분주합니다. 봄이 짧고 여름이 빨리 찾아오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빙수 출시도 한 달 앞당겨서. 비빔면 제조업체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건더기 스프와 새로운 양념을 추가한 여름 한정판 상품을 벌써 출시했습니다. 겨자 양미를 별첨해서 그 좀 더 기존 비빔면보다 더 톡 쏘는 겨자 맛을 추가했습니다. 매콤한 양념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비빔면에 이 소스를 함께 주는 마케팅도 펼칠 예정입니다. 냉방 가전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에어컨 선풍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0%와 90% 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주문하고 최소 2, 3주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죽부인, 물놀이용품, 얼음틀 등 여름 상품 판매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